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고 있죠? 오늘은 근대문학 이태준 작가의 로맨스 소설 석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50에 이른 남자와 20살 초반의 젊은 처녀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 석양 무한호, 지식은 황혼. 석양은 무한히 좋으나 다만 황혼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녀를 무한히 사랑하고 싶은 남자. 그러나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석양, 이태준. 매흐는 벼르던 경주 구경을 하필 삼복지경에 나서게 되었다. 가을에 동행하자는 친구도 들어있었으나 가을은 좋으나 친구까지는 그다지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성미가 워낙 아무나 더불어 쉽게 투합되지 않았다. 아무리 허물없는 친구라도 그는 혼자만치 편하지 못했다. 여럿이 왁자하며 천리를 가기보다 홀로 백리를 가는 것이 더 멀리 가는 맛이기도 했다. 그래 그는 틈이 난 김에 복더비를 그다지 끓이지 않고 나서버렸다. 부여가 백제의 고도이듯 경주는 신라의 고도라는 것밖에는 그는 경주에 대한 별로 지식을 준비하지 못하였다. 사무실에 가 차표를 사면서도 경주 안내서 같은 거 한 장 청하지 않았다. 신발을 가벼운 것으로 바꾸어 신고 하이킹 단상을 짚었을 뿐 가방 하나도 들지 않았다. 어디 못 가본 데를 새로 구경 간다는 것보다는 한때나마 벌류를 떠나본다는 최소한도의 단순을 생활해 본다는 또는 고독에 환원해 본다는 그런 성취에 더 쏠리는 편이라 살림을 그냥 가방에 꾸역꾸역 넣어들고 낯설 필요가 무엇인가 싶었다. 그리고 경주를 다녀왔다면 어뢰 몇 군데서 기행문을 조를 것이나 원고지도 한 장 넣지 않았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보기보다 정신을 늦추고 쉬고 싶었다. 그는 그만치 벌써 여러 가지로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그저 주머니에 돈 한 가지만 과히 부족되지 않게 넣은 것으로 든든하였다. 남북이 그냥 여름의 한중간이라 차는 달려도 봄이나 가을처럼 철다툼 한 군데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여러 번 지나본 경부선이라 차창은 별로 매력 없이 저물어 버렸다. 대구에서 갈아탈 때는 아직도 어두웠고 두어 역 지나서부터야 창밖은 낯선 풍경을 드러내 주었다. 같은 푸른 불판이나 이슬빛이 찬란해 아침다웠다. 반야월이란 시영을 도두는 영명도 지나갔고 김이 피어오르는 강가엔 농부보다도 부지런한 어부의 낚싯대 들여온 모양도 시골 맛이었다. 볕이 차츰 따가워 창장을 내려버릴까 할 즈음 경주에 닿은 것이다. 조선집의 윤곽인 정거장을 났으니 바른편에 석탑이 한 자리 섰다. 벌써 뜨겁기 시작한 해는 결코 동쪽 같지 않은 데서 쏘아온다. 이모저모 부서지고 갈라지고 한 탑은 돌이 아니라 몇만 년 전 지층에서 나온 무슨 동물의 사등이 뼈같이 누르퉁퉁하다. 산이 빙빙 둘렸는데 자차분하게 깔리다만 시간은 경주가 아니라 경주의 부스러기란 느낌이었다. 매흐는 지팡이를 얼마 끌지 않아 납다리한 여관으로 들어섰다. 방은 차지할 것도 없이 퇴마루에 앉아 조반을 치르고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박물관으로 찾아왔다. 조금만 더 넓었으면 거닐기 좋은 운치 있는 정원이다. 대개 파편들이나 성물들이 정을 끈다. 정거장 앞에서 본 탑가는 빛이 주는 인상이 전혀 달라. 도자기 중에서도 이조의 것처럼 생활이 그냥 풍겨나왔다. 잎이 무성한 모가나무 밑에 서서
석등이 결코 지난 시대의 유물 같지 않았고 그 뒤뚜거리는 신라의 토기들과는 달리 중후한 곡선으로 조각된 우물돌들은 이 나라쯤에도 붉은 손들이 그 옆에서 쌀을 싣고 나무를 헹구은 듯 손때조차 아른거리는 것이다. 진열실에 들어가서는 왕관이라야 기이할 뿐이었고 그가 감격한 것은 봉덕사 중에서다. 물러설수록 웅대하였고 가까이 볼수록 수없이 엉킨 섬세였다. 웅대와 섬세가 완전히 합일된 것으로 그는 문학상의 최대작 전쟁과 평화를 읽고 났을 때의 감격을 이 종합에서 다시 한번 맛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종에서는 끌려 한번 때려본다면 웅장한 소리보다는 슬픈 음향이 그 자신이 지닌 전설보다도 오히려 슬픈 음향이 우러날 것 같았다. 거리로 나선 그는 목이 말랐다. 그러나 빙수집보다는 고안 품점이 먼저 눈에 띄었다. 신라 토기에는 그다지 애착이 없으면서도 그의 호고벽은 이런 집 앞을 그냥 지나지 못했다. 와전이 쌓이고 와당이 쌓이고 토기가 늘어놓이고 그리고 여기 고적을 틀에 넣은 사진 그림 엽서들이었다. 와전이나 와당은 볼만한 것이 없었다. 토기에는 서울에 쓰는 보기 드문 단순한 음각으로도 꽤 변화를 일으킨 것이 몇 가지 눈에 뜨인다. 이것도 사들고 다니고 싶지 않으나 공연이 불어처럼 골라보는데 가게 안이 숨이 가쁘게 무덥다. 지짐이 샤스바람으로 옆에 와 섰는 소년에게 물을 한 그릇 청했다. 소년은 이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물그릇을 쟁반에 받쳐들고 나타난 것은 소년이 아니라 웬 소녀다. 미목이 청소한데 매흔은 놀랐다. 맑으면서도 가나스름한 눈매와 두벌진 불룩한 턱이 고요하고 듬직한 인상을 준다. 물이 꽤 차군. 우물에서 새로 떴어요. 어젯한 말소리를 듣고 보니 가슴섞은 키섞은 소녀는 아니다. 흰바탕의 초록나뭇잎이 듬성듬성 찍힌 수수한 원피스로 위아래가 설명하니 드러났다. 볕에 약간 긁기는 했으나 알맞추 부른 팔과 다리엔 잠깐 본 동작이나 꽤 세련된 도예가 풍기는 처녀다. 매흔은 반가웠다. 딸의 동물에도 좋을 나이지만 도예 사람에겐 도예적인 것만으로도 고향 사람처럼 반가운 듯 했다. 아마 어느 전문학교에 가 공부하다 방학이라 와 있나 보다 했다. 매흔은 거의 다 마신 물대접을 놓고 다시 주무르던 주전자도 아니요 항아리도 아닌 토기를 들고 먼지를 불었다. 좀 더 이상하게 된 건 없나, 원. 이상한 거요? 좀 더 재미있게 되고. 이상하고 재미있게 된 것보다 평범하더라도 오래 두어도 애착이 변하지 않은 걸 고르시는 게 좋지 않아요? 매흔은 입이 얼어 처녀의 얼굴부터 다시 쳐다보았다. 너무나 그의 말엔 훌륭한 함축이 있다. 오래 두고 보아도 애착이 변하지 않을 평범이란 그 처녀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기도 함인 듯 그냥 담담할 뿐인 표정인데 무한 애착이 간다. 그런 게 어떤 걸까? 하나 골라주시오. 처녀는 사양하지 않고 두어 군데 손을 망설이다가 이족이라면 제기라고 할 높은 구비에 연예처럼 널따랗게 펼쳐진 하나를 집어내었다. 따는 실과라도 담아놓으면 훌륭한 정물 그릇이 되겠군. 빈대로 놓고 보면 더 정물이지요? 처녀는 역시 간단히 해버리는 말인데 깊이가 있다. 고안품을 다루는 집 딸이기로 다 이럴 수야 있으랴 하고 처녀의 교양에 감탄하며 매흔은 얼른 돈을 치르기가 아까워졌다. 좀 더 그의 교양과 찌그려보고 싶었다. 그러나 앉을 자리도 없고 무엇보다 무더워
여기 어느 여관이 나으냐고 묻고 그냥 나와 버렸다. 그 처녀에게 들은 여관을 찾아 점심을 먹고 다시 나서서 첨성대와 석빙고를 보고 반올승 등성이를 걸어 계림을 지나 문천을 끼고 오릉으로 향하였다. 꽤 느려지게 걷는 길이었다. 언양 가도에 나서서야 다리 건너로 옛 능운다운 울창한 송림이 바라보인다. 표식이 선 좁은 길은 어둡도록 소나무에 덮여 있었다. 천천히 걸어 땀이 들만 했었다. 소나무들이 좌우로 물렸으며 아늑한 공지가 터 있는데 봉분이라기보다 기름기름한 잔디의 산이 부드러운 모필로 그은 듯한 곡선으로 허공을 향해 봉긋봉긋 올려 솟는 것이다. 신라의 시조 박역거세를 비롯해 다스능이 한자리에 모여 있음이었다. 바라볼수록 그야말로 초현실적인 기이한 풍경이다. 가까이 이를수록 담이 가려 발돋움을 했으나 시원하게 바라보이지 않는다. 긴 담을 끼고 나가보았다. 문이 잠겨 있었다. 할수 없이 정문을 지나 겨우 봉분의 상반 윤곽만이 엿보이는 대로 계속해서 담을 끼고 돌았다. 대소가 다르고 고조가 다른 다섯 봉분의 곡선은 보는 각도마다에서 얼마씩 다른 리듬과 하모니를 일으켰다. 거의 한 바퀴가 끝날 즈음에서다. 지형이 약간 도독해 있어 발돋움을 하기에는 가장 편리한 곳이었다. 매헌은 단상에 힘을 주고 발 뒤축을 최고한도로 솟구어 능안을 엿보았다. 그러나 시원하지 않고 오래 견딜 수도 없다. 그만 수건을 내어 땀을 씻는데 문득 공중에서 이리 올라와 보세요 하는 소리가 난다. 놀라 돌려 쳐다보니 꽤 높은 소나무 중턱에서다. 매흐는 머리가 쭈뼛하였다. 올라오세요. 여기서가 제일 좋게 보여요. 매흐는 말소리를 인식하자 순간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주위가 너무 호젓한데라 무슨 착각이나 아닌가 싶어 얼른 움직이지 못했다. 땅도 아니요 몇 길이나 될 높은 나무 위에서 내려다보는 처녀는 분명 처음부터 이상한 매력을 풍기던 그 고한 품점의 처녀였다. 웬일이요? 전늘 와요. 그 높은 데 어떻게 올라갔소? 올라오세요. 전 우까지로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나무 밑에는 그의 푸른 파라솔과 흰 헝겊구두가 도짝다 쓰러진 채 놓여 있었다. 매흐는 나무 밑으로 왔다. 쓰러진 처녀의 구두를 집어 바로 세워 놓아 주었다. 신바닥에는 10개 남아 땀자리가 또렷이 베어 있었다. 그는 한결 마음에서 괴이감을 떨어버리며 벗어들었던 옷저고리는 낮은 가지에 걸쳐두고 구두를 벗고 처녀가 시키는 대로 엉금엉금 나무를 탔다. 처녀는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더 위까지로 올라갔다. 떨어지리다. 난 이만치스도 좋으니 그냥 앉아 있어요. 괜찮아요. 더 올라오셔요. 더 올라오셔야 더 좋은 걸 보세요. 결국 처녀가 앉았던 자리까지 올라왔다. 아, 여기 쓴 봉분들의 조화가 더 뭐야요? 형용해 보세요. 쳐다보니 처녀의 다리가 발로는 거의 자기 머리를 밟을 만치 가까이 드리워 있었다. 형용이요? 펑 니힐하지 않아요? 니힐? 오릉의 아름다움은 이 처녀가 발견한 이 소나무의 중턱에서가 가장 효과적인 포즈일 것 같았다. 볼수록 그윽함에 사무치게 한다. 능이라 하기엔 너무나 소박한 그냥 흙의 모험이다. 무덤이라기엔 손에 너무나 애착이 간다. 무지개가 솟듯 땅에서 일어 땅으로 가 잠긴 손들이면서 무궁한 공간으로 흘러간 맛이다. 매미 소리가 오되 고요하다. 고요히 바라보면
울어야 할지 탄식해야 할지 그냥 나중엔 멍해지고 만다. 처녀의 말대로 니희를 형용사로 쓰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 능들이 모두 이렇소? 괴능, 무열왕능 다 가보아도 이런 맛은 여기뿐인가 보아요. 그래, 여기 가끔 오시오? 네, 전 경주에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어제도 왔더랬어요. 혼자 무섭지 않소? 무서운 맛이 아주 없으면 무슨 맛이게요? 쳐다보려야 처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숙성하다고 할까, 교양에 치우쳤다고 할까, 그의 정신은 그의 몸에 지나친 데가 있는 것 같았다. 경주가 고향이요? 경주 온지몇해 되지 않아요. 경성이더랬소? 매흔은 굳이 케어 묻기도 안 되어 화제를 돌리었다. 그렇지만 당신 같은 젊은 여성이 뭐하러 이런 예능에나 자주 와 니를 즐기시오? 처녀에게서는 이번에도 대답이 내려오지 않는다. 혼자 조용히 쉬는들 내가 와 떠들어 미안 허우. 저 아까 책 보고 있었더랬어요. 책이요? 네. 매흔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얼마 뒤부터 위에서는 책장 넘기는 소리가 났다. 매흔은 경주에 잘 왔다 싶었다. 오릉의 신비한 곡선들은 사람에게 신비한 안식을 준다. 해난 첫 봉분 위에 그늘이 들기 시작했다. 매미 소리도 이런 데서 듣는 것은 더욱 유상하다. 어느덧 담배를 세 대나 피우고 나니 능하는 그늘에 덮여버린다. 많이 쉬셨어요? 위에서 처녀가 정적을 깨뜨렸다. 잘 쉬었어. 여기서 당신을 못 만났으면 오능을 헛보고 갈 뻔했구려. 전 이제 오금이 아파졌어요. 매흔도 일어나 나무를 내려왔다. 내려와서 다시 놀란 것은 그 처녀가 들고 내려오는 책에서였다. 바로 지난 봄에 낸 자기의 수필집이다. 반가운 한편 무안스러웠다. 이런 니를 말하는 교양으로 본다면 비웃음을 면치 못할 초기의 감상문들이 꽤 여러 편 실렸기 때문이다. 요 앞에 냇물이 퍽 맑답니다. 같이 걸어도 괜찮겠소? 오세요. 이제 아마 포석정엔 못 가실 거예요. 책을 낀 처녀의 걸음은 더욱 도시적인 보법이었다. 상체가 짧고 하체가 길어 양장에 어울리는 체격이다. 얼마 걷다가 매흔은 물었다. 그책 재미있습디까? 더러 좋은 글이 있어요. 그 사람 것 다른 것도 읽었소? 이분은 아마 소설을 더잘 쓰죠? 소설은 저는 별로 읽지 않아요. 왜요? 글쎄요, 소설은요, 많이 보지 못했어도 너무 교훈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책엔 그런 게 없었디까? 들어 있었어요. 그래도 꽤 친할 수 있는 분 같아요. 좀 고독한 분인가 봐요. 고독 예찬이 많지 아마. 읽어보셨나요, 이 책? 하며 처녀는 책을 쳐들어 보인다. 매흔은 그저 자기를 감춘 채 읽었지요. 해버린다. 고독을 예찬한답시고 쓴 것은 도리어 고독을 수다로 만들어 놓았지요. 매흔은 얼굴이 화끈했다. 처녀는 말을 계속했다. 주제가 고독이 아닌 글에서 차라리 이분이 지닌 고독미가 은연중에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상당히 예리하군요. 저자가 아마 당신 같은 독자를 가진 줄 알면 퍽 다행으로 생각할 거요. 선생님은 뭘 하시는 분이세요? 나요? 갑자기 눈부신 햇빛이 닥쳤다. 솔밭이 끝나자 강변이다. 처녀는 아직껏 둘이의 대화는 무시해 버리듯 돌아보지도 않고 이글이글 단 모세 위로 파라솔도 접어든 채 뛰어나가는 것이다.
매흔은 어쩔 줄 몰라 다시 소나무 그늘로 들어섰다. 그리고 또 차츰 이게 정말 현실인가. 소녀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에 의혹이 생겼다. 그녀, 소녀는 결코 아닌 더구나 교양으로는 어느 어른의 경지보다도 높은 그 처녀가 그리 멀지도 가지 않아 있는 웅덩이 앞에서 기탄 없이 옷을 활활 떨어버리는 것이다. 반짝이는 못에 위에 푸른 먼 산을 배경으로 한순간 상큼 서보는 나체, 그 신비한 곡선들의 오름 속에서 뛰어나온 요정이 아니고 무엇이랴. 탐방탐방 물은 빗긴 햇볕에 금쪽으로 튀었다. 처녀는 그 속에 흐뭇이 잠긴다. 이윽고 상반신을 드러내더니 덥지 않으세요?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분명히 인간의 소리다. 매흔은 천재와 천치는 일치된다는 말을 생각했으나 이 처녀를 천치로 업신여길 수는 없었다. 어슬렁 어슬렁 그 다음 웅덩이로 내려가 땀을 씻고 다시 올라왔을 때는 처녀는 옷을 입고 파라솔을 받고 발만 맨발로 무슨 곡조인지 나직한 노래를 부르며 어성어성 걷고 있었다. 매흔은 되도록 이 처녀의 기분에 간섭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의 천진을 상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옆에 사람이 있되 혼자이고 싶을 때는 곧 기탄 없이 혼자가 될 수 있는 그녀의 자연 그대로의 태도를 그는 본받고도 싶어졌다. 큰 길 다리 밑에까지 서로 혼자처럼 걸었다. 이 다리 아래가 퍽 시원하답니다. 참으로 서늘하군요. 조금 더 있어야 큰 길은 식을 거야요. 하며 소녀는 바른 물에 담근 채 잔디에 자리 잡고 앉는다. 매은도 같은 모양으로 옆에 앉았다. 다리 위로는 자전거도 버스도 사람들도 지나간다. 실례지만 무슨 학교에 다녔소? 저요? 처녀는 드물게 미소를 띈다. 내가 나의 사랑이야 할 게 되오만 나도 딸이 중학에 다니는 것도 있다오. 반말을 쓴다고 어찌 알지 마루. 전요 그런 데는 태평이랍니다. 헤라라도 허세요. 아까는 내가 속일래 속인 게 아니라 개면적어 내란 말을 안 했으면 사실은 그 책이 부끄럽지만 내가 쓴 거라오. 네? 매은 선생님이세요? 네, 호라오. 어쩌면요. 그렇게 정독을 해주니 고맙소. 그런 줄도 모르고 전 아까 마구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 막이요. 여간 절실하지 않았소. 어쩌면요. 소녀는 암만 해도 우연히 믿어지지 않는 듯 했다. 담담하던 두 눈동자가 날카로운 초점을 일으킨다. 매흔은 먼저 뜨거워지는 눈을 돌이켰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상상했던 선생님과 아주 딴판이세요. 어떻게 다르오? 다니지 마세요. 글만 못하세요. 글만? 퍽 실제적인 인물이실 것 같네요. 매흔은 껄껄 웃고 나서 실제적이라 글장사니까. 그러나 글 역시 내 것이니까 난 역시 기뻐우. 하였지만 속으로는 자기 글에 약간 질투가 나는 심사다. 얼마 전 일이다. 어느 책갈피에서 자기의 동경 유학 시절 사진이 나왔다. 자기인 줄 얼른 몰랐다. 내가 이렇게 젊었다니? 내가 이렇게 남에게 정열적 인상을 줄 수 있었나? 감탄하였고 지금의 얼굴을 거울 속에 비춰보고는 그만 사진을 찍고 싶던 충동이었던 것을 매어는 문득 여기서 생각이 났다. 물은 미뭉이 소리 없이 흘러 오릉 앞을 감돌아 내려간다. 바닥에 쓰는 모세들도 흘러 발을 간지른다. 매어는 서글펐다. 자기의 얼굴에서 그래서보다 몇 배 더 발랄하였을 낭만의 피를 뽑아간 것은 이 물처럼 흘려가고
거슬러 올줄 모르는 세월이었다. 전 동지사 다니다 그만두었어요. 왜요? 영문과 들었소? 네,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경주가 경도보다 더 있고 싶었어요. 어머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소? 지난 봄에 대상 치렀어요. 아버지께서는 상점에 계시오? 아니요, 반야월에 가 계세요. 과수원이 있는데 올부터 열기 시작했다나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지키고 있는 셈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나다녀도 되우? 일갓집 아이를 하나 둔걸요? 난 뭐든지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어머니가 유언해 주셨어요. 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유산을 받은 셈이지요. 어머니께서는 내 성질을 어려서부터 잘 이해해 주셨어요. 훌륭한 어머님을 두었구려. 전 그래도 고독해 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하면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실례요만 이름이 뭐요? 옳지, 저봐. 왜 그러? 실례란 말 잘 쓰시는 거, 이름부터 알려시는 거, 그런 게 선생님의 실재성이세요. 제가 바로 알아맞혔죠? 매흔은 적이 무한스러웠다. 그리고 그 무한이 그치면서부터는 자기에게도 먼 옛날에 잃어버렸던 천진이 전신에 소생하는 것 같았다. 처녀는 뒤로 들어앉으며 발을 물에서 드러내었다. 새파란 잔디 위에서 물을 떨치기나 하는 것처럼 꼼지락거리는 열 개의 발가락. 매흔은 와락 고아졌다. 그의 정신보다는 모든 게 앳되어 보이는 이 처녀의 형체에서도 그의 발가락은 더욱 앳되어 보였다. 매흔은 두 손에 어린아이의 볼개와 같은 단순한 감성욕이 후끈 달았다. 얼른 처녀의 두 발을 붙들었다. 어느 틈에 한 손은 손수건을 꺼내었다. 물을 발가락 세마다 닦고 모세를 턴 구두 속에 제짝씩 발을 넣어주고 단추를 똑똑 잠가주었다. 어떻게나 손이 자연스러웠는지 나중에 오히려 놀라웠다. 처녀는 역시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였다. 큰 길에 올라서서는 매흔은 담배를 피워 물고 처녀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 같은 사사조의 무슨 곡조를 또 콧노래하며 걸었다. 다시 서로 혼자처럼 얼마를 제 생각들로 걸었다. 선생님, 내일 불국사 안 가시겠어요? 좀 안내해 주겠소? 덥지만 선생님이 가신다면요. 갑시다, 그럼. 매헌의 여관 앞에 이르러서는 내일 차 시간을 의논하고 헤어졌다. 다시 온욕을 하고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짧은 밤이라 어느덧 초경은 지났고 몸도 굳은 자리에 뻗어보고 싶게 고냈다. 그래서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는다. 어쩌면 그 처녀가 저녁 뒤에 놀러라도 와줄 것 같다. 가까이는 모기 소리와 멀리로는 개구리 소리가 무인지경처럼 호젓하다. 어쩌면 그 처녀가 이쪽에서 삼보삼아 저희 상점으로 와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릴 것도 같다. 그렇다고 혜태한갑을 거의 다 뽑으면서도 매흔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나다닐 때는 별로 다른 줄 모르겠어도 이렇게 한번 자리에 털썩 누웠다가는 좀처럼 일어나지지 않는다. 이런 행동을 두고 집에 쓰는 아내가 왜 점점 게을러 가시오? 하였으나 매운 자신은 게으름이 아닌 것을 벌써 수삼 년 전부터 은근히 깨달아오는 것이다. 모든 게 혈기인가 보구나. 매흔은 메마른 두 손을 배 위에 맞잡고 무엇인가 자기의 마디마디 뼈를 해마다 무게를 가해 누르는 그 무형한 힘에게 편안히 인종하려 하였다. 이튿날 처녀는 첫차 시간에 먼저 나와 있었다. 그 원피스, 그 맨발에 그 흰 구두, 그 파라솔이었다. 매흔은 저만치 처녀를 발견하자
그의 앞으로 뛰어갔다. 퍽 반가웠다. 아침이 자기 인생에도 다시 오는 것 같은 신선이었다. 청춘, 청춘한 청춘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미덕이냐. 한정거장 다음이지만 매흐는 이등표를 샀다. 다 보는 것은 다음이요. 우선 사는 기분이었다. 시골 아침차 이등실은 비어있었다. 천연한 나무 자리에나 창가가에 가앉아 버린다. 넓은 잣간에서 하필 그 처녀와 무릎을 맞대이려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 매흔은 마주 바라다 보이는 딴 자리에 앉았다. 저게 안압지예요. 이것도 무슨 능이래요? 매흔은 안압지보다 능보다 아침 식탁이 기름졌던 듯 가을 실과처럼 윤택해진 처녀의 입과 이속과 오락이 오락이 살아나는 것 같은 살랑대는 처녀의 이마 머리칼에 더 황홀한 정신을 두었다. 그러나 차는 햇볕과 바람이 그대로 비치고 풍기게만 달리지 않았다. 휘우뚱 돌아 처녀의 얼굴을 그늘지게도 달렸다. 처녀의 얼굴이 밝았다 어두웠다 서너 번의 불국사 역이었다. 좁은 하이어 한 대는 손님을 터지게 실었다. 여기서 하이어는 지금의 렌트카를 말합니다. 좁은 데서니 처녀는 매음보다도 넓은 자리가 필요했다. 괜찮대도요. 편히 푹 앉으세요. 그러나 매흐는 더욱 차가 뛸 때마다 말을 타듯 옹성거리며 심리 언덕을 올랐다. 어때요? 사진보다 실지가 좋죠? 여긴? 차에서 내려 몇 걸음 옮기지 못하고 도리는 우뚝 서버린 것이다. 저리라기엔 너무나 목가적인 서정이 물어녹았다. 청운교 백운교 흐르는 듯한 돌층계에는 곧 무이라도 나타나 춤추며 내려올 듯하다. 저는 여기 오면 저 돌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신라 여자들은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매흔은 처녀를 따라 백운교를 올라 청운교를 올라 자문 안을 들어섰다. 한 길이나 돌을 세워 싸돌린 신라 독특한 양식이라는 대웅전의 단아한 기단. 동편엔 다보탑, 서편에는 석가탑. 매흔은 종교적 의의를 떠나 탑이란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미술품으로는 최고의 형식일 거라 했다. 공간과 입체의 조화, 어느 히랍의 인체가 이처럼 자연스럽고 장엄하랴. 여기 섞은 저기 섞은 빈주초가 많지 않아요? 이절 경내엔 건물이 2천여 칸이나 있었대요. 얼마나 즐비했을까? 그게 일조에 불이 붙었으니 여기가 황황 붙는 불바다였을 것 아니에요? 그 불바다 속에 이 두 탑만이 떡 붙이고 섰을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영웅적이고 비극이었을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탑들은 더한 층 엄연해 보인다. 돌을 쪼은 것이 아니라 녹여 부은 듯한 부드러운 곡선들의 다보탑은 여성적인 미의 극치요. 간수 하나, 머리털 하나의 틈이 없이 쌓인 석가탑은 금강 역사 백을 뭉쳐 세운 듯한 강력한 인상이다. 다보탑과 잘 대조가 되는 남성적 미의 극치다. 매흔은 처녀와 가지런히 범령루에 글탄자 탑머리에 지나는 구름을 기다리며 보내며 한나절을 저희도 구름인 듯 유유히 지냈다. 호텔에 와서 점심을 같이 하였다. 복도라기보다 전망대로서 서늘한 등의자가 군데군데 놓여 있었다. 처녀는 영지를 향해 가장 전망이 좋은 자리로 매흔을 이끌었다. 매흔은 담배를 들고 처녀는 태극순을 들고 깊숙이 의자에 의지해 먼 시선을 들었다. 몇십 리 기장이나 될까. 뽀얀 공간을 건너 검푸른 산마루를 첩첩이 둘리었는데 그 밑에 한 골짜기가 번쩍 거울처럼 빛난다. 저게 영지로군? 네, 아사녀가 빠져 죽었다는 전 여기서 내다보는 이 공간이 말할 수 없이 좋아요.
따는 오른과 일맥상통하는 유관 니일이 떠돈다. 가만히 살펴보면 작은 구릉들이 있고 숲들이 있고 꼬불꼬불 길이 달아나고 꼬불꼬불 냇물이 흘려가고 산모퉁이마다 작은 마을들이 있고 농가 밭들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구름이 뜨고 다시 그 구름의 그림자가 마을 위에 혹은 냇물 위에 던져져 있고 무심히 보면 그냥 푸르스름한 땅과 뿌연 대기뿐 아무것도 없노라 하여도 고만일 것이었다. 매흔은 피우던 담배를 부리고 긴 하품을 쉬었다. 얼마 아니하여 둘이는 굴굴 잠이 들어버렸다. 얼마를 샀는지 아랫도리에 해가 뜨거워 매흔이 먼저 깨었다. 땀이 전신에 흥건해 있었다. 처녀도 이마에 땀이 방울방울 돋았다. 매흔은 손수건을 내어 가장 정한 대로 처녀의 이마에서부터 땀을 씻는다기보다 날색에 묻혀내 주었다. 그래도 모르고 콜콜 산다. 양편으로 봉긋한 가슴이 숨소리와 함께 솟았다 나섰다 한다. 부채를 들어 고요히 그에게 바람을 일으켜 보내며 매흔은 처녀의 숨소리를 따라하여 보았다. 자기보다 훨씬 바람에 놀란다. 자기가 다섯 번을 쉴새 그녀는 여섯 번을 쉬어야 된다. 매흔은 길동무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고독을 맛보며 다시금 올려솟는 처녀의 이마에 땀을 씻어준다. 햇볕은 점점 그의 얼굴을 범했다. 처녀는 입을 움찔해 침을 삼키며 눈을 떴다. 아, 아무 꿈도 없이 잤네요. 잘했어. 죽음이 그런 걸까요? 글쎄. 둘이는 도랑으로 내려와 목마를 했다. 해는 빛이 붉어지며 산머리에서 뉘엿거리었다. 처녀는 호텔 앞 매점에서 불국사 사진이 찍힌 부채를 한 자루 샀다. 그리고 저녁차에 내려가는 자동차표를 미리 한 장 샀다. 왜 석굴암엔 안 갔다 가려고? 전 저녁차에 집에 가야 해요. 너는 문답하지 않았다. 자동차 시간은 아직도 한 시간이나 남았다. 둘이는 다시 백운교 청운교를 올라 다보탑을 뒤로 해서 절의 뒷산을 올랐다. 장마에 군데군데 패였으면서도 잔디끼리 거닐기 좋게 솔밭 사이로 비스듬한 언덕으로 깔려 있었다. 언덕에 이르렀을 때 해를 가린 구름은 장밋빛으로 탔다. 둘이는 석양을 향해 풀 위에 앉았다. 영지는 순간순간 연지빛을 띄었다. 산마루 마루들의 서기가 돌고 어디선지 바람결이 선들선들 날라온다. 처녀는 부채를 폈다. 부채에도 처녀의 얼굴에도 석양은 황홀하게 물들었다. 선생님, 어? 저 여기다 뭐 하나 써주세요. 매흔은 선선히 그의 부채를 받았다. 만년필을 뽑아 잠깐 석양을 향해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산이란 옛 시인의 석양시 한 편을 써주었다. 석양 무한호 지식은 황혼. 석양은 무한조어나 다못 항혼이 가까워온다는 한탄이었다. 매흔은 자기 자신의 석양을 느끼고 이 글이 생각난 것이다. 영리한 처녀는 이 부채를 받고 그 위에 이윽도록 고요히 눈을 감았다. 제가 이제 편지 드릴게요. 석양은 긴 것이 아니었다. 둘이는 이내 일어섰으나 내려오는 길은 이미 황혼이었다. 매흔은 정거장까지 따라 나가 귀여운 한때 길동무를 어두운 밤사에 보내주었다. 매흔은 불국사에서 사흘을 묵었다. 그러면서도 석굴암에도 올라가지 않았다. 날마다 호텔 복도에 앉아 영지 쪽을 향해 무료히 바라보다 석양을 맞이하곤 하였다. 집에 돌아와 며칠 기다리지 않아 처녀에게서 편지가 왔다. 경주는 가을이 좋다고 하였고 그 중에도 오릉이나 불국사 호텔에서 바라보는 영지의 전망이 더욱 그렇다고 하였다.
가을에 오신다면 그때는 자기도 불국사에 가서 며칠 묵으며 동무에 드릴 수 있으리라 하였다. 그리고 그 이름은 타옥이라 쉬어 있었다. 타옥. 매어는 곧 답장을 썼다. 자기도 가을에 다시 한번 가기로 마음먹고 왔노라는 것과 더구나 타옥과 함께 가보려고 석굴암은 아껴둔 채 왔노라 하였다. 그리고 자기 수필집을 한정판으로 한 권을 구하여 함께 붙여주었다. 타옥에게서 또 편지가 왔다. 책 보내준 것과 석굴암 아껴둔 것을 감사하였고 어서 경주에 가을이 오기를 고대한다 하였다. 가을은 왔다. 당해놓고 보니 매연한테는 너무 속히 온 것이다. 또 멈칫멈칫 하는 동안에 가을이 가버리는 것도 너무 빨리 가버렸다. 일정한 어디 출근 시간이 있어야만 행동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었다. 청복도 복이라 내게는 무신한가 보 하는 탄식하는 편지를 보내고 이듬해 가을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었다. 매호는 가끔 타옥을 그리었다. 경주가 아니라 타옥이었다. 타옥일진데 하필 가을이랴 싶어지기도 했다. 매호는 몇 번이나 아침에만은 나 오늘 어쩜 시골 좀 갈 듯하오 하고 집을 나왔다. 나와 생각하면 타옥을 만나기 위해 간다는 것이 어쩐지 스스로 민망해지곤 하였다. 내가 타옥을 사랑하는 건 아닐까? 매호는 아마 지금의 자기 호흡은 타옥과 6대4쯤이나 될 것이라고 스스로 비웃고 어슬렁어슬렁 집으로 돌아와 탁자 위에 놓인 그 타옥이가 빈대로 놓고 보면 더 정물이지요? 하던 신라토기를 장시간을 정주하여 바라보곤 하였다. 그러나 인생의 위기는 노소를 한 가지로 어느 설보다도 봄인 것인가. 매은은 봄을 지그시 못 보내어 진달래가 져버리기 전에 경주에 내려오고야 말았다. 타옥은 반가이 맞아주었다. 그러나 매은은 경이라 할까 환멸이라 할까 타옥을 만나는 순간 일변해버리는 자기의 심경을 어떻게 수습해야 좋을지 몰랐다. 전과 다른 전혀 다른 느낌의 타옥이었다. 경주에 있는 타옥은 역시 유유히 가을을 기다려 만나도 좋을 타옥이었다. 자기를 하루가 급하게 속을 조여온 것은 매은 자신 속에 생겨난 한 요녀였던 듯 진정한 타옥의 앞에 서자 매은의 한 가닥 사념은 뿌리째 뽑혀 사라지고 마는 것이었다. 선생님은 그래도 낭만이 계신가 봐요? 타옥은 이런 말조차 예사롭게 아니 물처럼 담담한 얼굴로 찌그렸다. 매헌의 흐렸던 안정은 그 담담한 물에 단박 씻기였다. 매헌은 악몽에서 깬 듯 다시금 속으로 차라리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도리는 먼저 오릉으로 왔다. 그 소나무에 타옥이 먼저 오르고 매은이 따라 올랐다. 오릉의 니란 맛은 봄이나 여름이나 다를 것이 없었다. 이들은 이날로 불국사로 왔다. 청운교 백운교의 긴 층계는 한결같이 곧 무이라도 나타나 춤추며 내려올 것만 같은 소정이었다. 솔잎필망정 땅기운을 띄어 풀어건만 다보탑과 석가탑은 그저 한 빛깔 한 자세였다. 오, 두 스핑크스여, 언제까지나 저렇게 서 있을 건가. 매흔은 저기 철량했었다. 호텔에 왔을 때는 이미 영지가 짙은 황혼에 묻혀버린 뒤였다. 남포불 밑에서 저녁을 먹고 남포불 밑에서 옛 전설을 음미하고 문학을 이야기하고 미술을 이야기하고 나라나라들의 흥망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깊어가는 밤 자취에 귀를 기울여 이 밤의 달은 지금 지구의 어둠의 쯤을 희멀거니 비치고 있을까를 의논하고 아무래도 매운 편이 고나여 먼저 드릉드릉 코를 골았다. 이튿날은 석굴암으로 올라왔다.
석굴은 자연과는 사귀지 않은 오로지 인조미의 전당이었다. 예술의 황홀경이었다. 다옥의 말대로 돌에서 근육과 능나의 미를 느낀다는 것은 감탄할 따름이었다. 다옥은 불타의 무릎 위에 떨어진 바른편 손의 새끼 손가락만을 떼어가지고 싶다 하였다. 매어는 처음에는 그냥 보여지는 대로의 개념이나 얻으면 그만이라 하였다. 그러나 너무나 정력적인 미의 압도에는 정신을 차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먼저 석굴을 구조에서부터 눈을 더듬기 시작했다. 매흔은 이내 피로를 느끼었다. 밖으로 나와 한참 쉬어가지고 물상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정면의 불타상은 무슨 찬사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경망스럽기만 할 것 같았다. 불타상 바로 뒤에 섰는 11면 관음. 아무리 고운 여자라도 정말 숭고한 미란 종교를 또는 철학을 체득하지 않고는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깨달았다. 매흔은 타옥을 불렀다. 11면 관음 앞에 가지런히 세웠다. 11면 관음의 도독한 손등을 쓰다듬고 그 손으로 역시 도독한 타옥의 손을 쓰다듬었다. 지천명이 내일 모레인 자기의 그 집요한 삿된 정욕을 만나는 일순에 돈만경에 빠뜨려 놓은 타옥 역시 자기에겐 숭고한 영원의 여성이었다. 타옥 구라는 한결 엄숙한 정적이었다. 매흔은 타옥과 함께 불국사에서 사흘을 지냈다. 매흔은 사흘 동안 타옥은 이조백자와 같은 여자라 생각하였다. 화려한 그릇들은 앉을 자리를 다투는 것이요. 주인이 눈을 다른 데로 줄까 세우는 것이요. 보면 볼수록 소란스럽고 피로해지는 것이나 이조백자는 모두가 그와 딴쪽이다. 바쁜 때는 없는 듯 보이지 않으나 고요한 때는 바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요히 위로와 안식을 주며 싫어지는 날이 없는 영원의 그릇이다. 매연한 서울에 돌아오는 길로 자기가 문갑 위에 두고 이랴 애모하던 이조백자의 필가 하나를 타옥에게 보내주었다. 정말 가을이 오고 또 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오고 그동안 타옥과의 순결한 한묵은 끊어지지 않았다. 매연은 어느 책사와 전작 한 편을 약속하였다. 가을 안으로 출간해야 한다는 것을 초겨울이 되도록 달고가 되지 않았다. 달포를 책상에 꼬부리고 앉았더니 옆구리와 어깨가 결리는 것은 물론 전과 달라 현기증까지 났다. 날이 차츰 차지어 방을 덮이니 기름기 없는 피부가 쪼이는 것은 마음까지 윤습을 잃어버리게 하였다. 매흔은 그의 집에서 달고를 못하고 해운대 온천으로 가지고 왔다. 경주와 가까운 데라 오는 길로 타옥에게 알리었다. 그러나 원고를 끝내는 날 다시 알릴 터이니 그때 오라 하였는데 타옥은 다음 기별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나타난 것이다. 타옥은 만발이었다. 그의 무늬도 진 연두저고리는 그의 얼굴을 연당에 솟은 한 송이 연꽃으로 보여주었다. 매연에겐 늙음이 오는 새 타옥에겐 청춘이 절정으로 올려 다른 듯 하였다. 의뢰 그랬을 것이었다. 만나서의 이야기는 편지에서 사연보다 오히려 단박한 그였으나 그의 만발한 청춘의 광채만으로도 매연에겐 강국함이 폐부에 스며들었다. 타옥이가 저렇듯 구웠던가? 저를 얼마나 밉게 보셨더길래 난 많이 늙었지? 늙는단 것도 정신 문제 아니겠어요? 그럴까? 타옥은 탕을 다녀나와 모락모락 이는 손으로 매연의 만년필을 가만히 빼앗았다. 매연은 어찌래지는 눈을 한참이나 감았다가 일어서 타옥과 함께 해변으로 나왔다. 바닷가는 바람이 제법 쌀쌀하였다. 매흔은 외투깃을 일으키고 목을 움츠렸으나
다혹은 고름을 허술히 묶은 동서고릿 바람으로 앞을 서 뛰어나갔다. 어서 오세요. 매어는 이 해변에 여러 번째지만 처음으로 뛰어보았다. 선생님? 어? 다혹은 불려놓고 멍하니 바다만 내다보았다. 선생님? 왜? 파도 소리 좋아하세요? 그럼. 파도 소리 들음 타고의 명상이 일어나곤 하죠. 타고를 연상하기에 난 너무 추운걸. 파도도 날씨는 물론이고요. 거기 해변 생긴 것 따라 못에 따라 물 자체의 맑고 흐린 것 따라 소리가 얼마씩 다를 거예요. 세상 육지 변두리를 죄다 다녀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 파도 소리가 가장 좋을까요? 대단한 명상이시군. 파도 소린 참 유구하지요. 저 종아리가 좀 시릴까? 펄럭거리는 검은 소지 치마 아래로 밋밋한 두 다리. 그 다리가 10번 비단 양말을 팽팽히 잡아당겨 신은 것도 매연에겐 새로 느끼는 다혹의 감촉이었다. 이날 저녁이다. 해변에서 옹성거리고 들어온 매헌은 훈훈한 저녁 식탁에서 반주까지 서너 호흡하고 나니 전신이 홍건해졌다. 식탁에서 물러나 타옥과 몇 마디 찌끄리지 않아 깜빡 잠이 들곤 했다. 놀라 눈을 떠보면 그동안이 얼마나 짧은 것이었던지 얼마나 긴 것이었던지 타옥은 쓸쓸히 혼자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황하여 아닌 것처럼 뻑뻑한 눈알을 굴려보는 매언 역시 무한히 속으로 쓸쓸하였다. 자기 잠든 새 타옥의 영혼은 넌지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이 질투다운 쓰릿한 고독이 메마른 가슴을 콱 찌르는 것이었다. 내가 졸았지 그만. 여러 날 너무 무리를 하셨나 봐요. 과로하시면 안 되세요. 그리 과로랄 것도 없는데. 그래, 경주 근방에서도 고려사기가 드러난다고? 경주랬어요, 누가? 김에서요. 저 계룡산 개통 같으나 계룡 것보다 훨씬 유한 게 가끔 출토된다는군요. 무한 것하고 비슷한 게 있지, 그게 아마. 매헌은 또 깜빡해버렸다. 선생님, 선생님. 그게 그렇지만 고려사기는 아닌데. 일찍 주무세요. 타옥은 후스마를 열고 옆방으로 가버렸다. 매어는 또 의자에 앉은 채 졸았다. 얼마 전 뒤에 눈을 떠보니 술이 회 깨며 오싹 추워진다. 탕으로 갔다. 한 시간이나 후끈히 몸을 데워 가지고 나오니 자리에 들어가기가 아깝도록 정신이 맑아진다. 또 최근의 경험으로 보아 초저녁에 잠깐이라도 졸고 나면 일찍 눕는 데야 여간에 잠이 오지 않는 법이다. 담배를 피워 물고 붓을 들기 시작했다. 붓을 든 동안처럼 시간이 빠른 때는 없다. 어느 틈에 손이 시리도록 몸이 식었을 때 바시시 후스마가 열렸다. 헝클어진 머리를 한 손으로 매만지며 한 손으로는 자리 옷을 여미며 타오기가 나타났다. 지금 몇인 줄 아세요? 그제야 매흔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새로 2시가 가까웠다. 무리하지 마시래도요. 네? 매흔은 붓을 던지고 기지개를 켜고 일어났다. 잠에 취했던 타옥은 봉긋한 턱 아래까지 복사꽃으로 붉으면서도 세뽀해 있었다. 그만 주무세요. 잘게. 타옥은 다시 제 방으로 가더니 제 베개를 들고 왔다. 그리고 매은의 베개를 집어다 제자리에 놓았다. 선생님이 저 방에 가서 주무세요. 왜? 글쎄요. 왜냐니까? 글쎄요. 하며 타옥은 매은의 자리에 누워버리는 것이다. 매은은 더 묻지 않았다.
따스하게 녹은 자리를 주는 타옥의 마음에 그윽히 입맞추고 그 온천보다도 향기롭기까지 한 타옥의 체온 속에 푸근히 묻혀버렸다. 얼마를 잤을까? 해운대에 와서 처음 늦잠이었다. 눈을 떠보니 천장 사이로 햇볕이 눈부시다. 시계를 집으려 머리맡을 뜯으니 웬 종이 한 장이 집힌다. 집어다 보니 타옥의 글씨다. 선생님, 저는 갑니다. 최근에 약혼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의 이야기 끝에는 이런 말씀도 드리려고 했으나 그만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배에 그이가 동경으로부터 와요. 부산으로 마중을 가려니까 선생님 계시기 전에 그만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히 쉬시며 좋은 작품 잘 완성시켜가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들 장례 축복해 주세요. 네. 매어는 벌떡 일어났다. 머리맡에는 이 편지뿐이 아니었다. 원고 쓰던 책상에 두었던 담배와 성냥과 깨끗이 부신 재떨이까지 갖다 가지런히 놓아주고 간 것이었다. 매흔은 한참이나 턱을 괴고 눈을 감았다가 다옥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다. 후스마를 휙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비었던 방에서는 찬 기운이 엄습해 왔다. 매흔은 담배를 집었다. 반갑이 넘어 남은 것을 차례차례 다 태우고서야 겨우 일어났다. 가버렸구나. 종일 마음이 자리 잡히지 않았다. 술도 마셔보았다. 담배를 계속해서 피워도 보았다. 저녁녘이 되자 바람은 어제보다 더 날카로운 것 같으나 매연은 해변으로 나와 보았다. 파도 소리는 어제와 다름없었다. 타옥의 말대로 파도 소리는 유구스러웠다. 석양은 해변에서도 아름다웠다. 그러나 각각으로 변하였다. 너무나 속히 황혼이 되어버리는 것이었다.